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끔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지표가 좀 네. 발표가 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이제 과열에서 살짝 냉각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또뭐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좋은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 상당 부분 변곡점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어울리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당장 시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그리고 경제 침체에 직면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의 징후들이 조금은 좀 경기 침체로 빠져들기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잘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까지 미국 파월 의장이 됐건 옐런 재무장관이 됐건 가장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 왔었던 그리고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왔었던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은 결국은 강건한 노동시장이었다라는 부분. 노동시장이 상당히 튼튼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 상황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바로 소비 지표도 상당 부분 기대를 할 만했었고요. 그에 따른, 경기 순환고리에서의 선순환고리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기대감을 상당 부분 시장이 갖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왔었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 이제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죠. 전월 대비 물론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긴 했었지만 전망치 21만 개와 그리고 지난 2월달 신규 일자리 창출수 26만 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치였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고용 상황된 고용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여기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실제로 21만 8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0만 건이었고요. 전주 19만 8천 건 대비해서 그한 3만 건가량 증가하는 신규 실업 청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고용으로부터 탈퇴한 소위 말하는 해고된 실업자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만큼 일자리에 지금 상황들이 그다지 녹록치 않다. 왜 제가 일자리를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일자리 고용 부분은 항상 경제의 어떤 그 선순환고리, 그 가장 선행지표다라는 부분을 꼭좀 이해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고용이 잘 되어야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 속에서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점.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다시금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고용이 다시금 재창출이 되기 때문에, 고용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파월 의장, 옐런 재무장관 모두 고용 지표의 강건함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근데 하나 더좀 말씀을 좀 나눠보죠. ADP 민간 고용을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양극화 현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양극화 현상. 어디서 나타나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고용 부분에서도 신규 일자리에서도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식당이나 레저 산업이나 식음료 산업에서 일자리는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내구 소비자 관련 제조 그리고 특히나 최근 은행의 파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업종에서 일자리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야외 활동 증가, 레저 수요의 증가, 서비스 고용의 증가, 결국 고용의 증가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내구 소비재가 감소를 하고 제조업과 금융업이 다소간 금융업에 대한 고용이 다소간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산업에 바로 던져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부분. 고용은 매우 중요한 핵심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고용의 상황, 경제 지표의 다소간 둔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5월 2일, 3일 그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엊그저께 우리나라 3월달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로 1년 만에 최저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매우 고무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뉴스가 우리 시장을 조금 좀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한은의 고민 그리고 미국 FOMC의 고민 상당 부분 깊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의 변동성. 물론 지난밤에도 다소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여전히 80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 아직 5월 1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오PEC 플러스가 5월 1일부터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한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1% 정도 되는 116만 배를 추가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은 직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소비 또는 물가 상승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FOMC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미지수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물가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방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왔었던 이제 7월 지나서는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훼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일단 시장 상황 맞이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난 게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의 경제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달러 그리고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쪽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은행 붕괴 쪽이 나오면서 금값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금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 가격이 최근 이제 $2,000를 돌파하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우리 실물 시장에서의 변수, 주변 환경 변수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국제 금 가격이 아닐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 온스, 1온스가 31.1g입니다.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1온스, $2,000 돌파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 안전자산이죠. 최근 금 가격의 상승 배경, 급등 배경 따져보게 되면 세 가지로 핵심 부분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크레딧 스위스는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 부분 커져가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금 가격, 금 수요가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또 하나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이러다 보니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금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최근 금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됐는데 지난밤 2023달러로 마감하는 뭐 소폭 지금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금 가격은 앞으로도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쏠리게 되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힌트를 주는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금 가격의 방향성은요. 달러화의 방향성과는 거꾸로 움직인다.
거꾸로 금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면 달러화는 하락 추세를 보인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기조가 계속 101.6포인트에 지난밤 마감을 한 그런 그림, 여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최근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지표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7월 이후 FOMC 상당 부분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금리 동결할 것이냐, 또는 금리 인상으로 바뀔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긴 하지만, 회자되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 당장 달러화의 약세를 놓고 본다라면 일단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은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여기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오히려 더욱더 좀 강한, 소위 말하는 긴축 강도가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쪽이 아닌 동결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메랑의 효과 가능성, 우리 시청자는 꼭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는 평상시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 좋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절대 좋게 해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원자재 가격은 동반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 가격의 강세는 비철금속의 강세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인플레를 해체할 수 있고, 결국은 국제 금 가격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비철금속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경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후에 잠적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실적을 놓고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이미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의 컨센서스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초 대비해서 무려 5조 원가량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1조 원의 영업이익,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오히려 반대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무려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5조 원의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원을 순매도를 한 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반도체가 이제 살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 부분 저점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달러화의 환율의 변동성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저점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의 외국인들의 베팅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서서히 당장은 아닙니다. 이제 그 IT나 반도체에 대한 관심 가질 만한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덩치가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 사실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죠. 삼성전자 뭐 그 시총 대형주 삼성전자 부동의 시총 1위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변곡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아니라 조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당분간 지난 5월 2일, 3일 FOMC가 개최되는 FOMC 5월 달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다소간 좀 과도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그 사이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죠. 매출액이 계속 지속 증가하는 안정적인 그런 업종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그 배터리 업종이랄지 아니면 그 야외 활동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흑자전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선이랄지 여행이랄지 카지노. 한국 면세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과도기의 상황, 통화 정책의 과도기 상황, 외국인 수급의 과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